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콘서트 연습 중입니다. 제가 산 운동기구입니다. 할 게 많네요. 많아요. 가사도 외워야 되고, 안무도 외워야 되고, 동선도 외워야 되고, 내일 캠핑 갈 짐도 싸야 하고. 할 게 많네요. 염색이 잘 되셨네요, 태민 씨. 저요? 네.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? 네. 오, 하나도 안 신기해요. 와. 하나도 안 신기해.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. 쌍수였어요. 쌍꺼풀 풀리셨죠? 야, 저 쌍꺼풀이 없어졌어요. 네. 저한테 대신 주러. 그렇지. 어, 없어졌어. 됐어. 나쁘지 않은데? 형 눈이 커서 괜찮다. 저는요. 캠핑 짐 쌌어요? 아니요, 저 값 싸야 돼. 뭐 싸실 거예요? 꽁댕이. 야, 우리가 아마 방송. 그리고 쌀. 그리고. 헤드폰. 헤드폰을 왜 챙기시는 거죠? 둘이 싸울 때 제가 형이랑 민호 형이랑 기범이 형이 싸우면 헤드폰 챙겨야 되고. 헤드폰, 오케이, 인정. 저는 대략적으로 또 생각을 해놨는데 내일 기대해 주세요. 내일요? 비장에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. 자, 속옷, 양말, 담요랑 비타민 좀 챙겨왔지. 아이고야. 예.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넣고. 또 뭐 챙길 거 없겠지? 배웠을 때 멤버들 아무것도 안 갖고 올 것 같은데. 애들 막말을 씻어줘야 하니까. 생일로? 엄마? 생일로? 네 거야? 뛰어! 일로 먹자! 엄마? 옳지! 옳지! 아이 귀여워. 손? 손? 옳지! 뽀뽀? 옳지! 뽀뽀? 옳지! 대기란 친구입니다. 꿍이 동생, 남동생, 남자아이고요. 제 아들이에요. 먹는 걸 무지무지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해요. 그치, 댕아. 꿍? 꿍? 꿍루? 꿍이 잘 안 와요. 꿍? 이렇게 와요. 손 해줘. 손 옳지. 옳지 잘 돼요. 아빠 내일 캠핑 가잖아. 아빠 없이도 잘 지내야 되겠지? 아빠 없이도 잘 있어. 옳겠죠. 안녕하세요. 밥을 먹었으면 기침까지 해야 돼, 그치? 응. 이 녀석. 잘 아빠한테? 너 내일 아빠 없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칠 거잖아, 그치? 얘가 아주 그냥 고집도 세고 성격도 아주 성깔도 있어가지고. 응. 응, 잘 응. 챙기고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짐을 싸서 그렇지 눌러줘 댕아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
그렇지. 이렇게 눌러. 아무튼 이렇게 짐을 챙겨왔습니다. 아.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. 네, 멤버들하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짐 싸야 됩니다. 내일 캠핑 가야 돼서 짐을 싸야 되는데 일단 저의 선택은 그냥 좀 가볍게 뭐 많이 안 싸려고요. 1박 2일은 많이 싸니까 몸만 힘들고 일단은 가장 챙길 거 잠옷. 제 잠옷 아니면 정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필수예요, 필수. 잠옷 일단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팩, 혹시 모르니까 뭐 헤어 에센스, 뭐 면도 크림 이런 거 다 넣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액세서리, 반지,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아크릴 액세서리, 타올. 혹시 몰라, 진짜 몰라. 진짜 몰라요. 타올은 갖고 가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1박 2일이니까 카드 지갑으로 아이패드, 충전기, 슬랩바. 바닷가 가면 아시죠?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될 때나 뭐 물을 갑자기 사러 가야 된다던가 얼음 같은 거 필요할 때 필요하니까 넣고. 그 정도? 이렇게 쌌는데 아시죠? 슬리퍼는 더럽기 때문에 저렇게 윗면으로 싸줘야 되고. 사실 많이 안 챙기는, 뭐 해외 갈 때 많이 챙기는데 국내 여행은 뭐 많이 갖고 가봐야 그렇게 소용이 없더라고요. 1박 2일은 이 정도만. 벌써 배고프네요. 벌써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. 바로 잘게요. 제발 내일 부족한 게 없길. 아, 이거 챙겨가야겠다. 안녕.